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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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양봉 봄양봉 아카데미 김진옥 선생님께서 저희 봉장에 오셨습니다. 올해 첫 아카식굴 체밀하러 오셨는데 함께 보실까요? 아이고 회장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 금년도 첫 굴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안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대로 네. 또 잘 되어 있는지 농사가 잘 되어 있는지 네. 안 되어 있는지 또 뭐 나머지 우리 교육생들한테 좀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이 또 집에서 혼자 하셔도 되는데 또 저랑 같이 하시려고 이렇게 오셨구나. 아 그렇죠. 네. 잘 오셨습니다. 아무튼 뭐 사실은 어떤 거라도 혼자 하는 것보단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오늘 몇 통을 가져오신 거죠? 아 6통 중에 6통 그... 총 올해 6통 네, 하셨구나. 금년도 6통인데 네. 네. 취밀할거가 소비가 17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6통에 17개면은 와 올해 아카식굴이 엄청나게 안 나왔는데 저도 사실 그 정도 양 안 되는데 6통으로 17개 가져오시면 완전히 그냥 올해 대박이네요 대박. 아 그런데 남들은 그러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 키우는 양봉이 네. 안 선생님께서 분양한 그 양봉인데 네. 아 그, 저한테 분양 받아간 번 예,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건강해서 네. 그 전에 교육 받을 때 보면은 군 봉군 수가 많아도 소용이 없고 네. 강한 일꾼들이 그렇죠, 그렇죠. 많아야 네. 물을 많이 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해 주셨는데 네.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우리 볼들이 교육을 잘 받았는지 네. 근데 교육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얘네들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네. 많은 그 채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예, 예. 예, 한번 아, 열어보시죠. 네,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예, 예. 와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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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아, 이게 네. 지난번에 그 여러 내곰 하다 보니까 네. 이 가생이의 그 밀집인가? 네. 그게 걸려가지고서 쭉 찢어졌는데. 아, 겉에. 네. 근데 이게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국이, 네. 자국이 딱 났는데. 네. 자국이 있는데 다 메꿔줬어요, 네네. 이게. 와, 대단하다. 벌 정말 좋게. 예. 아, 뒤쪽도 한번 볼까요? 예, 뒤에도. 뒤쪽도? 예. 와, 완전히 그냥 완숙굴입니다, 완숙굴. 완숙굴입니까, 네? 이게? 완숙굴. 아. 완전히 수성된 굴. 그럼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가 한번 네. 저울로. 아, 갈아보도록 할게요. 예, 예. 짜잔! 이렇게 저울을 한번 놓고. 그 안성이 저쪽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네. 들어보고. 한번 볼까요? 예, 예. 몇 킬로나 올려나? 아우! 야, 이건 뭐 무거워서? 네. 무거워서. 한번 보시죠. 살짝 올려놔 보세요. 3.6킬로네요, 3.6킬로? 네, 3.6킬로. 와 대박입니다 대박. 어 3.6kg 한 병이 더 된다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소비 무게도 있으니까 네. 그거보단 조금 이제 적겠지만 엄청나게 대박입니다. 네 와 진짜, 아유. 진짜 이게 다른 것도 그런 거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매인데 예, 여덟 예. 매를 벌통째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벌통째로요? 네네. 이거 들을 수나 있을려나 모르겠네. 벌통째로. 열로? 네네. 잠깐만요. 네. 하나, 둘, 셋.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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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바. 저울 오바. 잠깐만요. 얘가 저울 오바가 됐어요. 저울 오바가. 30kg가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저울 오바가 됐습니다. 오바. 네. 와. 8매인데? 8매. 올해 회장님 너무너무 농사 잘 지셨는데 작년도에도 사실은 우리 그 교육생 중에서 회장님이 꿀을 엄청나게 제일 잘 하셨는데 완전히 완숙된 꿀. 네, 올해도 잘 하셨습니다. 박수. 네, 최고입니다. 최고. 이 벌이 아주 네. 안성이 벌이 최고입니다. 최고. 아, 네, 네, 감동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미를 예, 예. 위해서 작업을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거부터 할까요? 이것도 할까요? 뭐 누가 너 빨리 하나. 아, 그렇지. 자, 얘는 아, 이제 보통 채미를 할 때 그 밀도를 이용해서 이제 했었었는데요. 밀도를 예. 이용하다 보면 그 밀도 칼을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뜨거운 그 칼에 의해서 이 귀한 숙성 꿀이 또 영향이 파괴가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이 그
숯벌 포크를 이용해서 회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천천히 너무 깊게 뜨면은 꿀을 다 빼지니까 아까우니까 살짝씩 얇게 회를 얇게 뜨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되세요?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네. 잘 뜨셔야 돼요. 네. 근데 잘 못 떠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잘 못 뜨면 다시 벌통에다 넣어주면 벌들 먹을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귀한 선물을 줬는데 벌들도 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남겨줘야죠. 그렇죠. 그럼요. 아, 이게 참 인간이 너무 네. 잔악한 것 같아요. 잔악해요? 볼 양식을, 볼 먹이를 네. 이걸 다 빼서 먹어야 되니, 이거. 그러게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소도 못 먹고, 돼지도 못 먹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다 뺏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죠. 아, 완전 숙성꿀입니다. 아, 근데 금년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올해는 저도 지금 뭐, 100군을 하는데, 이제 네. 계상 올린 거는 한 뭐 한 25군 정도 되는데요. 꿀이 거의 안 들어왔어요. 저도 이번 주말에 이제 채미를 할 건데 거의 안 들어왔어요. 근데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임진옥 선생님은 엄청 대단하세요. 뭐 우리 안 선생님이 보를 훌륭한 보를 강한 보를 주셔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벌이 좋아도 또 키우시는 분이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꿀이 이렇게 이제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숙성꿀을 만드는 것도 벌들이 굉장히 중노동을 하지만 꿀 하나를 채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일반 꿀들은 이렇게 완전히 봉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채밀기에다가 바로 넣어서 그냥 꿀 쑥쑥 따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귀한 숙성꿀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네. 이게 아카시 꿀이 한 5월 한 10일경부터 조금 조금씩 들어왔으니까 지금 오늘이 6월 10일이니까 거의 이제 한 달이 돼갔잖아요. 네. 한 달 동안 벌통에서 완전히 숙성된 거. 그리고 우리가 정리채밀도 안 했으니까 여기는 아카시 뿐만 아니라 또 벚꽃꿀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산딸기 또 따실 시기 되시지 않았나요? 네네. 네. 여기는 그냥 놔도 되죠? 네. 그거 산딸기가 네. 이제 많이 익어가요. 오, 산딸기 또. 산딸기 따먹으러 가야겠네요. 예, 네, 아우, 산딸기 오늘도 그건 이제 익어가는데 네. 물 푸다가 그냥 비가 온다고 해서 그냥 말았습니다. 네. 아, 오늘 비가 온다고 하죠? 예, 네, 저녁에. 오늘 저녁에 또 벌통 잘 덮어줘야겠네요. 아, 보통 아주 완벽하게 해고 왔습니다. 네. 이제 완벽하게 한다는 것도 뭐 내가 완벽하게 하는 거지 또 그 이상으로 뭐 바람이 분다든지 그러면 또 그것도 뭐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게 돌풍이 불거나 그런 거는 좀 아닐 것 같으니까 비 맞지만 않도록 비가림만 잘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비가림은 잘 해죠. 워낙 꼼꼼하시니까 뭐 그런 거라도 잘 할 수 있는. 아이고 참 겸손의 말씀. 자,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아유, 네. 안 선생님은 지금 빠르셔운데. 이게 또 뭐 경험이죠, 뭐 경험. 이제 많이 해보다 보면 속달이 되니까. 아, 벌들이 꿀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채우잖아요. 네. 봉하는 것도 위에서부터. 오늘도. 거기 선생님네 공장은 온도가 몇 도 됐어요? 여기는 거의 벌통 위 온도는 50도가 넘어가요. 50도가 완전히 찜통입니다. 찜통. 그래서 벌 내일은 한번 그 벌통 위 온도는 그렇게 올라가는데 벌통 내부 온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또 체크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부 온도요? 네.
아, 그러니 이게 오늘 사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걔네들 자꾸 그냥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쵸. 뭐 어차피 네, 뭐 더운데 네. 벌들 꿀장 빼려고 하게 되면 벌들한테도 미안하고 기껏 모아온 거 더위 이겨내고서 기껏 모아 꿀장 빼오니까 얼마나 또 애들이 싸나워지겠어요. 이 꿀 따셔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오늘 제일 누구한테 선물 주시겠어요? 아 우리 장모님이요. 와 장모님이 엄청 좋아하시겠는데요? 근데 좋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예. 네. 아니 가족... 이렇게 귀한 거를 사이가 떼학볕에서 견뎌내시면서 따온 거를 안 좋아하신다고요? 뭐해로 가져왔냐 이제 그러시는데 뭐해로 가져왔냐고 그러세요? 네. 그냥 고생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도 뭐 잘 잡수시는 하나 잘 잡수세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죠 뭐. 네. 아 여기 숙성 꿀에는 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화분도 있잖아요. 화분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영양 덩어리입니다. 농축시킨 꿀에 비해서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숙성 꿀을 가격을 제 가격을 못 받으니까 제 가격만 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모든 양봉인들이 농축 꿀 아니고 숙성 꿀 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네. 이게 숙성 꿀이 정말 좋긴 좋은 거야. 네, 그럼요. 이거 무인 많은 사람들은 이거 뭐 못 하겠어요, 어디? 엄청 힘들죠. 생산량도 적고. 네. 뭐 시장성도 지금, 없고. 지금 여섯 개, 17개를 하셨으면은 평균 한 군당 3병 정도거든요. 3병. 올해 그 정말 아까시 꿀이 흉작인데 정말 대단히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시 나무를 싫어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산을 그거 네. 그냥 아까시가 그냥 그 번식이 강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네. 나무 잇만한 나무를 다 그냥 베어내셨어요? 아니 베어내 한쪽으로만 제가 이제 키우고 싶고요. 한쪽으로 네. 그래야지 그거 산, 온 산을 전체로 다 만들 수 있고 네. 그래서 네, 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일곱 개. 자 열일곱 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소비가 꽉 차면 거의 한 소비당 한 병씩 나오니까 네. 이제 열일곱 병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또 이제 완전히 꽉 차지 않고 덜 찬 것도 있으니까 못해도 한 15병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말통으로면 거의 두말 15병이니까 거의 한 35kg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두 말통 이제 하겠죠. 오늘 말통 몇 개 가져오셨죠? 제가 어제 9,000원 주고 두 통을 사서 네. 딱 했는데 네. 하, 선생님이 한 마리 하실 것 같아가지고 닦아놓고 왜 제가 왜 한마디? 아니 뭔 통을 많이 가져왔냐고 아~ 그래서 이제 하실까봐 닦아놓고 그냥 안 가져왔어요. 네네. 괜찮아요. 저는 올해 꿀 엄청나게 많이 딸 거 생각해가지고 저도 며칠 전에 그 말통을 엄청 많이 사놨는데 깨끗이 청소해놨는데요. 뭐 그거 하나 가져가시고 그럼 오늘 하나 빌려주시고 네네네. 다음에 올 때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채밀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채밀기 이제 준비 아, 하고 손 좀 좀 예, 닦아야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이건 이제 그만해야죠? 네.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자, 채밀기 총 8매가 들어갔습니다. 8매가 들어가서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채밀기가 돌아갔는데 첫 꿀 따는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금년 정말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생들이 이와 같이 동참했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뭐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다음 방꿀도 있고 헛개꿀도 있고 다시 한번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우리 여러분 앞을 보고 희망을 갖고 나아갑시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자, 그럼 꿀이 어느 정도 빠졌나 한번 볼게요. 와.
그죠? 더 빼야 되나요? 더 뺄까요? 네. 그럼 한 번 더 돌릴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네. 자, 버튼 누르실 준비하시고 출발! 자! 돌아갑니다. 네, 더 왔는데. 네, 엄청 아, 지금 뭐 너무 꿀을 그렇죠. 봐서 그런지 기분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기분도 보람도 좋고. 느끼고 그렇죠. 네. 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또 반대로 돌려야죠. 반대로 돌아가라. 아, 자, 수고했다. 네, 자, 이렇게 8매 채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다시 빼볼까요? 빼서 여기다 놓이죠? 네. 가볍네. 훨씬 가벼워졌죠? 네. 아유. 얘는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빈, 글쎄요. 1킬로? 1킬로도 안, 1킬로도 안 날 것 같은데. 대박! 대박! 아우, 작년하고 작년에 4통하고 올해 6통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나? 그럼 무게를 달아볼까요? 네! 우와! 우와! 아, 이거 남자분이 이렇게 아우! 이거 저거를 높은 데다 올려놔가지고 네. 몇 킬로죠? 25킬로입니다. 25킬로. 25킬로. 아, 25킬로 이렇게 무거워. 아우.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또 올려보겠습니다. 왼쪽 가볍죠? 네. 이건 뭐 아, 절반이네. 몇 킬로인가? 11킬로입니다. 11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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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그럼 합치면은 11킬로, 36킬로. 36킬로.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통북에, 맞죠? 통북에 빼면은 35킬로. 35킬로, 네. 와, 아, 대박입니다. 35킬로 양손에 드실 수 있을까요? 또 들어봐야죠. 한번.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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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이 엄청. 우와! 아우! 야. 아, 안 선생님. 네. 금년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욱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안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밤꿀하고 헛개꿀도 대박 나세요. 대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돈 버는 치미양봉 구엄연봉 아카데미 화이팅. 시작. 돈 버는 치미양봉 구엄연봉 아카데미. 아카데미 화이팅! 화이팅!